패션의 완성은 아이돌이다. 배완돌 TV의 사나이입니다. 와. 설레는 마음으로 개강 준비를 하는 학생부터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직장인까지 다들 쇼핑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센스 있는 패션을 완성해줄 실용적인 아이템 가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맞아요? 막 돌아갔는데 시원자. 가방 이름 많이 헷갈리시죠? 네, 가방의 종류를 알게 되면 쇼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모양도 전부 제각각인 가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따라. 아니에요? 아, 따라. 이전에는 학생 가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백팩은 어떤 소재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가죽 소재의 백팩은 포멀한 느낌에 어울리고 나일론 소재의 아웃도어 백팩은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딱입니다. 저도 평소에 캐주얼한 룩을 많이 좋아해서 기본 스타일로 백팩을 많이 매는데요. 베이직한 룩에는 컬러풀한 백팩이나 오버사이즈의 백팩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방인데요. 이 공룡이 너무 귀여워서 얘가 제 눈을 사로잡았고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없네요. 여기 일단 렌즈를 들고 다니고 있고요. 향수가 좀 많이 깨졌는데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꼭 뿌려보세요. 네, 여기까지 잘 어울리셨는데. 따단 선장을 따라 백팩을 매라. 뿌뿌. 오 마이 갓. 크로스백은 긴 끈이 달려있어 어깨부터 허리까지 차선으로 걸쳐서 매는 가방을 뜻합니다. 백팩을 매기에는 짐이 많지 않거나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에 딱 좋습니다. 크로스! 1960년대 우편부들이 썼던 가방에서 유래된 메신저백! 비에 젖지 않으면서 튼튼한 원단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다리꼴에 편지 봉투처럼 생긴 메신저백은 벨트를 꽉 조여 등에 딱 달라붙게 착용을 해서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2000년대에는 맨하탄 포티지, 2010년에는 필슨이 유행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저 사나가 유행할 것입니다. 비슷한 형태지만 훨씬 작은 형태의 슬림백도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하나 정도의 적은 짐을 넣고 다니기에 좋고 한 손으로 쉽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토트백. 토트백의 토트는 운반한다는 뜻으로 어렵네요. 보통은 상단부가 열려있고 손잡이가 두 개인 소형 가방을 말하는데요. 주로 네모 모양을 하고 있으며 튼튼한 캔버스 소재와 가죽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에코백도 토트백의 한 형태란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엔 토트백에 크로스끈을 더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투웨이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들고 다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작은 가방보다 백팩이나 토트백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뭔가 스타일이 검은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은색 가방이 한 대부분이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옷을 입었을 때도 그냥 검은색이 적당한 것 같아서.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형태에 따른 가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두면 쓸데 있고 그냥 보던 아이템도 다시 보게 만드는 퍼스트룩 페안돌 TV. 네,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도움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따나 선장을 따라 백팩을 매라. 저도 한 번만 참아주세요. 너. 아, 갈게. 파이팅.